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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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내가 좋아하는 총각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미니멀 옥스에서 나온 신상 텐트, 보니 아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게는 뭐, 지금 정확한 재원은 봐야겠지만은, 네, 무게는 한 4kg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패킹으로도 가능한데, 혼자 메고 가면 조금 약간 수납과 네, 무게의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에 얼마에 사셨죠? 52만 2천원 주고 사셨다는데, 볼게요. 52만 2천원. 제가,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이게 뭐냐면, 힐레베르그 난로. 아, 난로 4GT 모양을 조금 약간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난로, 힐레베르그 난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름에 못 써요. 네, 너무 더워요. 그, 사실, 동계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또 우리가 힐레베르그 제품들을 동계에만 씁니다. 그런데 요거는 잠자는 부분에 벤티를 확보를 해갖고, 바람이 잘 들어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보완했는데, 가격도, 난로 같은 경우 한 150만원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52만원이니까 3분의 1 가격에 구입할 수 있죠. 근데 크기가 더 커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폴대가 있고요. 자, 팩은, 예. 뭐 미니멀럭스 팩들은 저도 몇 개 있기 때문에 아는데, 네, 이건 옆에 미니멀럭스.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백패킹용인데, 사실 백은 뭐 캠핑하시는 분들은 요거보다는 오토 캠핑 가서 쓰실 것 같으면은 다른 팩을 사용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요새 이제 요런 백패킹도 가능한 그 알파인 텐트로 이제 미니멀 캠핑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 유행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주말에 바쁜데, 평일에 바쁜데 주말에 잠깐 나가서 이용할 거니까 너무 크게 하면 저기 힘들잖아, 그치? 캠핑 쉽게. 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구성은 일단 뭐, 폴대. 그 다음에 요거는 이너고요. 자, 이너 텐트와 아우터 텐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너 텐트와 아우터 텐트. 자, 이너를 친 다음에 아우터를 설치를 할게요. 그리고 아우터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너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빼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 지금 아우터와 이너가 분리된 상태로 나왔네요. 자, 난로보다 훨씬 큽니다. 데니아는 정확히 제가 재원을 봐야겠지만 뭐 20데니아 정도 하고 바닥은 한 30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미니멀 억스에서 쓰는 그 계열의 원단이에요. 예, 다른 텐들도 저희가 몇 개 갖고 있는데, 미니멀 억스에서 쓰는 원단입니다. 자, 일단 펼쳐서 어디가 앞인지 봐야겠죠? 아이고, 뚱뚱이니 3개월 속도 감사합니다. 땡큐, 수바라시네. 고마워요. 자, 이쪽이 앞인 것 같고, 상당히 크네요. 크네요. 터널형 바나나 텐트. 바나나 텐트라고 여기가 있는데 과일을 좋아해 이 사장님. 사장님 과일을 무지 좋아하세요. 키위, 망고, 바나나, 야채 종류. 뭐 구아바. 제품은 미니멀 옥스 겁니다. 이름 짓기가 정말 쉬웠을 거야. 야,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와봐. 색깔이 다르죠. 이 터널형 텐트입니다. 색깔이 다르죠. 노란색.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나마츠 같은 경우는 폴대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색깔 구별이 없어요. 근데 난로 같은 경우 힐레베르그 난로는 색깔 구별이 있어요. 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아마 여기에 맞는 색깔들로 세팅이 됐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하죠. 몇 인용인가요? 이게 4인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인용. 자, 보이죠? 아, 되네요. 아, 역시 색깔이 레드, 있네요. 그렇죠? 요게 요 색깔이 되죠. 레드, 옐로우. 옐로우가 아니고 골드네. 골드. 네, 골드 색깔. 볼 때야 상당히 좋습니다. 볼 때는 세 가지 색깔로 구분되어 네. 있어요. 텐트는 무조건 팩다운은 중간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시형 텐트들 보면 이 끝이 있고 여기가 있어. 볼 때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치? 볼 때가 여기 들어가는 거시형 텐트가 있어요. 요 끝에도 있고. 그럼 어디를 팩다운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부터 해야 돼. 모양이 살리려면. 그래서 여기 부분에 색다운을 일단. 아, 충성 겨울꽃님 어서 오세요. 색다운을 하고 바람이 분다는 과정으로 이 텐트 칠 때.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여기부터, 이렇게 불면 저기부터. 자, 우선 임시로 박아놓는 거예요. 모양이 살려놓고. 자, 해놓고. 자, 임시로 그냥 살짝만 박아놓으면 돼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을 정도만. 보시면 여기 폴대가 약간 휘어 있습니다. 그죠? 휘어 있는 휘어 있네요. 요거는 텐트 길 잡히면 자동으로 휘는 거기 때문에 불량이 아니라는 거. 불량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봅시다. 아, 없어. 핀이 없죠. 볼 때 핀이 없죠. 이 컵용일 거예요. 컵용. 똑같아요. 힐레베르그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 컵이 있죠. 딱 있네. 자, 느꼈습니다. 쭉쭉쭉. 자, 들어가서 쭉 눕는데. 이걸 잘 봐야 돼. 여기 잘 들어갔나. 여기가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저기 하지 말고. 봅시다. 아,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뭐야? 얘는 나오는데 여기 컵 있잖아.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뭔가 바깥으로 나왔는데. 어, 이게 아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쪽으로 나와야 되네요. 아, 여기가 조금 약간 칠때 이렇게 안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아, 거. 안쪽으로 주의하세요. 빠지네. 어. 원래는 한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한쪽이 원래 마감이 돼 있는데 실내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양쪽의 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아, 양쪽 컵. 컵이라는 건 이렇게 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그쵸? 라인에 끼는 거. 네, 양쪽 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네. 이거 말고는 한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까처럼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볼 때가. 레드. 레드가 아마 질 가운데 들어가는 게 가장 높은 데 부분일 겁니다. 질 길 거예요. 볼 때 세 개 중에 가장 긴 데가 레드일 겁니다. 가장 긴 데가 레드색. 가운데가 제일 높아야 되니까. 가운데가 제일 높아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집어넣을게요. 자, 레드색에는 레드 색깔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죠. 깃따라 넣어주시면 돼요. 예, 제품은 미니멀 웍스 거. 일단 이렇게 껴놓고 상태를 칠게요. 이렇게. 양쪽에서 컵이 있기 때문에 굳이 중간쯤에 해놓고 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놓고 일단 볼 때는 세 개 다 넣어야 됩니다. 이게 실 작을 거예요. 이게 앞이라면. 맞네, 이쪽이 앞이네요. 이 폴대가 지금 길이가 작아. 금색. 뭐 저 끝에 거 금색하고 똑같은 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쪽이 발 부분이라면 이쪽이 높을 이유가 없겠네. 자, 은색 폴대는 당연히 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겠죠. 표시대로 넣으면 돼요. 폴대 색이 선열형 텐트니까 바람에 강해요. 이거. 그래서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폴대를 넣을 수 있게. 상당히 크게 잘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보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네. 컵을 이렇게 넣고요. 예, 네? 있어? 이렇게 컵을 넣고 넣고요. 예. 컵에. 자, 세 폴대에 컵을 다 끼워줍니다. 넣고요. 네, 반대쪽을 넣으면 세워지겠죠. 자, 끝에서 더 해도 상관없을 것
조금 빡빡한가? 거기 엉켰나요 혹시? 네, 좀 풀어주세요 이거. 그거 거기 풀고 해야겠네. 저거 왜 조이져 있지? 어떻게 푸는 거예요? 네, 쭉 당기세요. 예, 예. 그렇죠.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떼고 있죠, 반대쪽에도 끼고 이렇게. 아 그쪽 한쪽은 또 조여져 있네. 아, 한쪽 테스트 해보고 나왔나 봐요. 아 한쪽은 조여져 있네요. 아, 테스트 해보고 나왔나 봐. 조여져 있는 쪽은 풀어주면 됩니다. 네, 톱을 분명한 걸 풀어줘야 돼요. 컵을 나중에 컵은 조이면 되니까 이렇게 늘려갖고 늘려주게 돼 있어 컵이.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 안 당기지 말고 이렇게 해야. 거기 더 풀어주세요. 이렇게 올라타도 안 돼. 다 풀었어요, 형님? 조여져 있네요. 다 처음에 사면 조여져 있으니까 풀어주시고 폴대를 컵에다 끼면 돼요. 왜 안 들어가냐 그러지 마시고. 안 들어간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끼우고. 자 끼우고. 나중에 폴대는 조여서 모양을 맞출 겁니다. 자, 이 정도 쳤잖아. 쳤죠? 자 어떻게 하냐면 아까 폴대가 100이 설치하는 방법은 저렇게 한쪽을 하고 위를 들어서 뒤를 들어서 터널 라이트 텐트는 다 이런 식으로 칩니다. 오 쫙쫙 공기를 넣었어. 펴주면 돼. 오 이쁘네. 우와 진짜 크다. 하나도 안, 불편하지 않겠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이 팩으로 하면 안 되고 형님 3cm 팩 있죠? 어떻게 팩이세요? 어차피 팩 끼우는 수 너무 크니까 약하게 보이네. 그거. 원래 텐트 안에 들어있는 팩들이 좀 약해요. 원래 약해요. 팩만 조금 깊은 걸로 박아주면 될 것 같아요. 해서 그래야지 바람에도 강하니까. 그리고 터널 텐트 이 집 네 군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를 무조건 핏다운을 해줘야 돼. 이게 텐션이 죽어버리는 거야. 여기 핏다운을 꼭 해줘야 돼. 다른 데는 뭐 안 하셔도 그다지. 아 이쁘네요. 저니까 오렌지에 블랙 라인. 올해 동계 이걸로 괜찮을 것 같은데. 팩은 30cm짜리 팩 같은 거 한 그런 것들 다 준비하셔서 박으시면 완전 튼튼하게 바람에도 강할 거예요. 당겨주고. 예, 다 당기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이 팩 다운을 해야 될 게 여섯 군데예요. 네, 바람이 네. 나머지 측면 팩 다운은 바람이 많이 불 때나 태풍 같은 거 올 때나 어차피 캠핑 안 하실 거잖아. 자 이제 보세요. 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뻐요. 야, 이거 손 넣어갖고 네. 텐트를 좀 텐션이 안 준 상태예요. 이걸 쭉 당겨주고 당겨주고 이것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이제 이거 열고 또 여기 옆에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아 이게 핵심이구나. 열어주세요. 형님 보세요. 이런 게 있네. 여기에 고무줄로 이런 고무줄이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텐트의 핵심.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팩을 딱 다운해갖고 이렇게 연결해서 달아주는 거야. 그러면 남한테 보이지도 않고 바람이 훨씬 더 잘 들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막고 튕겨나가지 않고 이렇게 바람이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 와도 열어놔야죠. 이게 미니멀업스 제품들 중에 죽이네 한기. 이게 장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메쉬가 위에 붙어져 있는 텐트들이 있어. 사람 누워있을 땐 바람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바람이 정말 솔솔 잘 나가니까. 밑에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테이지 코치 말고 형님 여기다 팩 다운한 다음에 고무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고리로 이렇게 연결하면. 자, 여러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이 궁금하시죠?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열어놔도 이제 답답하지 않잖아요. 이걸로 밖에 보이니까. 메쉬가. 그리고 안에가 여기도 있어요. 전면에. 아이고 이 안쪽에도 있네요. 자 여러분 답답하지 않게 여기 우레탄창을 넣으면 좋죠. 저희도 막 이 텐트 있으면 앞쪽에는 필수적으로 우레탄창을 할 것 같아요. 안 바꿔요. 이걸로 쳐도 되나? 너 설치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원은 또 안에 잠자리. 앞이 어딘지 먼저 봐야겠죠? 이거는 뭐지? 이 삼각형? 이건 그냥 한계, 아, 여기 한계구인가 보네. 이쪽 라인은 한계구. 삼각형. 귀엽게, 귀엽게 만들었네. 아, 이거는 한번 끼워놓으면 다시 손 안 가. 아, 네, 딱 맞네요. 어, 딱 맞지? 여기겠죠, 여기. 어. 여기서 안에서, 안에까지 바람 들어오게끔. 이건 한번 끼워놓으면 손 아, 다시는 아, 안 가요. 자, 인원은 여기 이제 잠자리입니다. 잠자리. 됐어요, 이렇게. 됐죠? 내 키가, 어? 잠깐 다리 쫙 벌렸을 때 내 160 있거든? 만약에 했어갖고 무슨 힘드시면. 내 키에도 괜찮아요. 허리 살짝만 숙이면 돼. 우선은 안에 되게 넓어, 인어가. 자,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질척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구독도 많이 많이 꾹꾹꾹 눌러주세요. 터널이 예쁘죠?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접어보겠습니다. 이제 접는 것까지 딱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텐트는 철수할 때 다 닫고 철수를 해야지 나중에 칠 때 문이 열린 상태로 치면 모양이 안 나와요. 자, 이제 팩을, 문을 어느 정도 닫고 환기, 그 바람 빠지는 그 정도 라인만 열어놓고서 그리고 팩을 빼면 됩니다. 자, 이제 한쪽 빼니까 쭉 쓰러지죠? 인원은 안 뺍니다. 인원은 꽂아놓으면 그대로 접으면 돼요. 이거 다 풀어야 돼요. 이따 끼실 때 보니까 제가 빡빡하게 되면 앉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껴고 다 해주고 다 이게 이너 쪽으로 여러분들 제끼셔야 이너 쪽으로 제끼셔야 이너 위에 됩니다. 텐트가 올라가 있으니까 텐트 어차피 이너 바닥은 땅에 다 오염됐고 그러면 못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뺄 때 잘 하셔야 돼요. 폴 때가 중간에 빠지면 형님 잘 못 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중간에 폴 때 빠지면 이렇게 하면 될 때 원래 끝에부터 접을 상관없는데 폴 때는 중간부터 해서 접으면 같이 이렇게 접고 나가면 편합니다. 여기서 뭐 접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밀고 땡기고 밀고 땡겨서 수통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빼야지 중간에서 폴대가 빠져버리면 또 골치 아프니까 짜서 이 안에 나중에 눈 들어가고 안에다가 넣으면 돼요. 텐트 안에서 물이 빠질 수 있잖아. 무슨 말이죠? 여기 비가 먹었어 이 안에 물에. 그럼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비닐이 있을 때는 비닐 먹을 때까지는 네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텐트 쓸 때 물 빠지더라도 텐트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텐트를 이걸로 감싸서 말을 거거든요. 무조건 텐트는 폴대 사이즈대로 접어주면 되거든요. 자 이제 접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이 안에 들어가죠. 그렇죠? 이너 부분만 딱히 넣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잡으세요. 하나 둘 이러면 이게 오염되는 게 최소한 네 보호되죠. 볼 때는 여기 문 열어놨거든요. 아까 그쪽 문을 열어놨으면 그쪽으로 가만히 있고 이쪽은 문을 열어놨으면 그쪽에 가만히 있고요. 그쪽이 조금 이제 열려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쪽을 왜 열어놓냐면 이렇게 나가면서 감아서 폴대랑 팩이랑 같이 감아주면 돼요. 덜면서 그쪽이 열려 있다는 가정을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열려 있어. 아니, 그렇죠? 이거 봐봐. 바람 빠졌죠? 저 가방. 이거 없었나? 네. 자, 넣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형수님은 고기를 한 번만 잡아달라고 했고 이제 들어서 한번 털고 털고 자 여러분 네, 미니멀 옥스의 보니아 또 터널식 텐트 4인용입니다.
동계 미니멀리스기에 괜찮은 가격도 괜찮고 52만 원 정도니까 가격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뭐 요건 아니지만 여기 뭐 우리 저희 또 팬분이 사셨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러 왔는데 예,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가격도 좋습니다. 사실 52만 원 정도면 캠핑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오케이? 땡큐. 자,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